임성근 증인. 네. 해병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해병대의 정신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은 목표에 있듯이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는 군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 잡는 해병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죠. 박정훈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해병대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해병대 정신은 항상 정의롭고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충성스러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증인도 해병대 정신은 정의감 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박종훈 증인도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은 상반된 정의입니다. 박종훈 증인. 예.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까? 뼛속 깊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습니다. 박종훈 증인은 수사단장이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고 발생된 이후에 제가 만약에 사단장이었다면 장례를 치른 다음 즉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모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역 지원서라는 것은 사표 쓴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김계환 사령관, 김계환 증인. 네, 위원장님. 해병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해병대는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는 게 해병대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최해병은 국가에 충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에 헌신한 안타까운 해병입니다. 근데 지휘관들의 잘못으로 안타깝게 최해병이 순직했다고는 자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김계환 증인께서 지난 3월 5일 주재한 해병대 중령급 화상회의 도중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 곡밥,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한 조직이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증인 강조사항을 내린 건 있지만 따로 곡밥 같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증인 없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월 5일 주재한 해병대 중령급 화상회의 도중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 곡밥,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는 조직이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김계환 증인. 네. 해병대 정신으로 해병대답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 3월을 주재한 해병대 중량급 화상회의 도중 해병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따로 곡밥,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한 조직이란 발언을 김계환 증인이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정확하게는 기억나진 않습니다. 국밥이라는 용어를 제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도 아니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훈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옷을 벗더라도 국방부 장관께 건의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박대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CCBB 뭐 얘기 드릴 말씀은 없고,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이미 진행 중인 사항들이라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군요. 그렇게 말했군요. 내가 옷을 벗더라도 국방부 장관께 건의하겠다라는 말을 했군요. 네,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김계환 증인. 저는 위원장님. 김계환 증인. 네, 위원장님. 많은 의원들께서 VIP 경로 이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로가 다 달라졌어요. 박정훈 대령은 고난의 길로 들어섰고 임성근 사단장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등의 분노를 사고 있고 김계환 사령관 역시 한때 박정훈 대령의 동지였다가 지금은 또 남을 날라 나만 살겠다 하는 각자 도생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역사가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